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이른 아침은 아니고 해가 두둥실 떠올라서 하우스 꽃들에게 햇볕을 보여주려고 들어왔는데 이번 금요일부터 설치한 게 이렇게 아늑해서 동영상에 담아보고 있어요. 이번 겨울은 제라늄이 넓은 공간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찬바람을 막는 방법을 이렇게 해봤어요. 여기 천정에는 부직포 한 겹, 그리고 부직포 위에는 이렇게 얇은 비닐. 그래서 저 복사 냉각으로 하우스 지붕에서 밤에 꽁꽁 얼어서 내려오는 냉기를 이렇게 차단해 주는 거예요. 전부 손으로 해야 되지만, 하늘 높이 손을 들어서 운동도 할겸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걷어주고 덮어주고 이렇게 하면 따뜻하겠죠. 여러 가지 시설을 새로 설치할까 생각했는데 이미 갖춰진 조건 안에서 어떻게든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밖에는 꽁꽁 얼고 서리가 내렸는데 안에는 제라늄이 뽀송뽀송하게 있어요. 더 추워지면 덮어볼까 하고 할 때는 아직 뽑지 않았어요. 그 대신 작년까지 덮었던 보온 덮개는 올겨울에도 덮기 위해서 방치했다가 이번에 다 밖으로 끌어냈어요. 보온 덮개 끌어낸 저런 빈자리에도 꽃을 심을 생각이에요. 뭔가 아늑해 보이죠? 지금 햇볕은 떴는데 다 걷어주면 볕을 보고 밤에는 또 보온이 되는 거예요. 밤새 바깥은 그렇게 추웠는데도 제라늄은 아주 깨끗해요. 하엽 열심히 주워내는데 또다시 큰잎은 하엽되려고 이렇게 되죠. 이 비닐은 자르고 남아서 임시로 둔 건데 겨울에는 더 추운 겨울에는 되도록이면 난방을 안 하고 또한겹 덮을 계획이에요. 여기 필드베른로즈는 요 잎이 아주 작을 때더 예뻐요. 지금 땅에서 엄청 씩씩하게 자랐죠. 여름에 무성했던 잎들이 지금 또 새잎은 싱싱하게 돋아나는 반면에 또 하엽이 되고 있어요. 이건 클라라 산인데 애플 블러썸하고 같아요. 제라늄은 이름은 다른데 꽃은 같고 뭔가 잘못됐나 하고 검색해보면 클라라산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레오나 갤럭티카 꽃 보려고 남겨둔 거
이렇게 폈어요. 계절마다 약간 미모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요 속에서 잠시 걷어내도 화엽이 엄청나요. 이건 몇년 전에 러시모어 본디 블루라고 구입해서 계속 가꾸고 가꿨는데 꽃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주문하신 분은 따로 연락해서 교체할 거고 이미 보낸 분에게는 다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제라늄은 수집하고 보니까 의도치 않게 바뀌는 게 있어요. 꽃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